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벌써 3월달이 됐네요. 저는 2월달이 너무 바빴어요, 진짜. 너무 바빴는데, 이제 3월달이 돼가지고, 이번 달은 조금 더쉴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디 앞에 앉아 있을까요? 딩동댕! 피아노예요, 피아노! 제가 오늘 피아노를 칠 거예요. 3주 전에 제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냥. 치기를 됐는데, 너무나 재밌고, 그냥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축복과, 이렇게 그냥,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칠수 있는 게. 왼손과 오른손 같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피아노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찬양곡을 부르고 칠 건데, 제 옆에 게스트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인데, 얼굴을 안 보여주고, 손만 이렇게 웨이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저는 피아노 치고, 이제 엄마는 저랑 같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피아노도 치면서 노래를 할수 있는 것도 너무나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해볼까요?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왼손으로 치는 게 일주일밖에 안 돼서 지금 배운 게.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잘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시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주 있다가 뵈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주어진 일 그것만 하나님한테 영광을 주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연습과 노력 피아노 하고 그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